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야시장이 함께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강바람을 쐬고 있는 또 휴식을 취하는 분들, 또 야시장에서 또 물건과 또 먹거리를 즐기시는 분들, 행렬도 대단합니다. 네, 한쪽에서는 또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모든 분들은 다 한강으로 모여든 듯 싶습니다. 야, 부스 내려갈까? 한강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나 도쿄에 여전 줄 알았는데 되게 즐겁게 마시려고 하셨는데 너무 슬픈 노래를. 저희 숨의숲이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드디어 주구장창 모르는 노래만 들으셨는데 이제 아는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제 두 곡 남았고요. 저희가 사실 커버를 많이 버스킹이 저희가 처음 싱글을 내고 활동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버스킹이 난생 처음이에요. 그래서 커버곡이 좀 많이 없는데 꾸준히 하면서 버스킹 공연이 좋은 커버곡도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 곡은 아이유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산울림의 여의도 한강 공연입니다. 여의도. 화려함과 또 강바람과 또 감미로운 음악과 모든 것이 행복이라는 그 단어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듯합니다. 네, 이렇게 줄을 서서 또 맛있는 것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고요. 네, 야시장의 모습이고요. 초원 쪽으로 한번 좀 풀숲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네, 저 풀숲에는 또 꼼꼼해서 또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또 많은 분들이 삼삼오 짝을죠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이쪽엔 또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 다시 야시장 쪽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도 야시장에 일부를 보내드렸는데요. 네, 금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더웠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속에서 빠져나가야 될 텐데요. 네. 뒷모습만 찍게 되고 있는데요. 네, 여의도 한강 공원입니다. 지금 이곳은 뭐가 먹을 거 아닙니까? 밤두끼비 야시장이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 토요일 매주 10월달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또 친구와 또 연인들 다들 함께 쏟아져 나온 듯 싶습니다. 네, 날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더위는 있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상당히 시원합니다. 강바람이 이렇게 시원할 줄이야. 그래서들 모두 여름이면 한강으로 모여드는가 봅니다. 더군다나 야시장이 있어서 정말 볼거리, 또 각종 무대 공연, 버스킹 공연, 네,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쉬실 분들은 쉬시고, 이야기하실 분들, 공연 즐기실 분들, 드시고, 마시고, 네. 다 할 수 있는 이곳, 네. 이곳이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공원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부산에서들도 오셨던데요. 지방에서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동용 아이패드를 가지고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흔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민아, 세민이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여의도 한강공원. 네, 지금까지 파랑도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